아는 만큼 돈이 절약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장비빨 임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알뜰폰 요금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두어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알뜰폰 요금제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데요. 또 모르시는 부분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동통신사보다 요금제가 반값이나 그 아래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데요. 통신 품질은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알뜰폰 요금제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꼭 알뜰폰 요금제 잘 알아가셔서 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 알뜰폰 요금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요, 여기 누르시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알뜰폰 요금제 얘기를 또 할 건데요, 이번에 네이버페이하고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이 제휴를 해가지고 새로운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9월 1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요금제인데요. 이 요금제의 특징은 알뜰폰 요금제의 그 특유의 저렴한 가격에다가 그 요금제의 10%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는 요금제예요. 여러분, 네이버 포인트는 그냥 현금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들 하셔서 네이버 스토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이버 스토어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관련된 모든 결제하는 곳에 에서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요금제 10%를 그 네이버 포인트로 적립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 요금제는 신청과 개통 모든 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언택트 시대에 정말 유용한 요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로밍, 소액 결제, 본인 인증 같은 것도 모두 다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폰으로 개통이 가능하냐? 모든 폰이 다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냥 약정만 묶여있지 않은 폰이면 돼요. 중고폰, 자급제폰, 이동통신사 3사의 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요금제는요, LG U+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LTE가 되는 폰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신청을 해서 이렇게 유심을 받았어요. 저와 함께 신청하고 개통하는 것까지 같이 해보실 텐데요. 먼저 요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금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잘 들으세요. 이 네이버 페이 포인트 10% 적립 요금제는요, 만약에 요금제가 만 원짜리라면은 약 1,000원 정도가 적립되는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1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쭉 사용한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 좀 받겠다고 저 1시간씩 걸려가지고 리뷰 써가지고 250원, 500원 이렇게 포인트 받고 그러거든요. 그럼 요거는 요금제만 사용하면은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바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적립은 월말에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 네이버 페이 적립되는 이 요금제는요, 종류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고르기도 정말 간단해요. 결정장애 같은 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요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금제는요, 10% 적립, 데이터 10기가, 메일 데이터 2기가, 음성통화 무제한, 문자도 무제한인 요금제입니다. 일반 통신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하고 비슷한 요금제지요. 그런데 요금은요, 놀라지 마세요. 34,900원, 그리고 매달 31,073원이 적립이 됩니다. 보통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가 한 7만원 정도 이상 하니까요, 반값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다가 네이버 포인트가 또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10기가가 제공이 되고요, 또 매일 2기가가 제공이 또 따로 됩니다. 그리고 그 매일 제공하는 2기가를 다 쓰고 나면은요, 또 3Mbps 속도로 데이터가 계속 제공이 돼요. 이 3메가 속도면은요, 유튜브는 일반 화질로 보는데 무리가 없고요, 웹서핑하는 거는 당연히 또 괜찮아요. 1인 가구이신 분들, 집에 인터넷 따로 설치하시기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분들 이 요금제 사용하시면 알뜰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터넷 사용이 많으신 분들도 이 요금제 유용하겠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요금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 정도 사용량의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요, 네이버 포인트 10% 적립에다가 데이터는 5기가, 음성통화 250분, 그리고 문자 100분짜리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요, 가격이 15,900원이고요, 매달 1,445원에 네이버 페이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이 요금제는요, 데이터가 5기가만 제공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제한 유튜브를 보고 이런 데에는 좀 힘들어도요, 외부에서 카톡하거나 웹서핑 정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요금제입니다.
되게 괜찮죠. 그리고 요거보다 더더 알뜰하게, 아주 알뜰하게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일 저렴한 요금제가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 요금제는요, 네이버페이 포인트 10% 적립에다가 데이터 1기가, 음성통화 250분, 그리고 문자 100분짜리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놀라지 마세요. 가격은요, 6,600원이고요. 네이버 포인트가 매달 600원이 적립이 됩니다. 진짜 괜찮죠? 이 요금제는 저처럼 세컨폰 쓰시는 분들, 업무용폰 쓰시는 분들께 요긴 하고요. 또 추천드릴 게, 이거 어르신분들 요거 쓰시면 좋습니다. 어르신분들 인터넷에 익숙치 않아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음성 250분하고 문자 100분 정도면은 용건 전하시는 데는 충분하시거든요. 참고로 S통신사의 끼리 어르신 요금제가 19,800원인데요. 요거는 데이터가 400메가가 제공이 되고,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인데 끼리만, 같은 통신사끼리만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요 요금제 6,600원짜리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혼돈되지 마시라고 한번 당부해드리면요, 적립되는 포인트는요, 이 요금제의 10%가 적립되는 거지 사용한 전체 요금의 10%가 적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요것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청을 하러 가야겠죠. 저와 함께 같이 신청하고 그 다음 개통도 해봐요. 신청할 때는 준비물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하죠. 그리고 신분증 필요하고요. 본인 인증을 위해서 또 신용카드하고 아니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연락받으실 폰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걸로 이제 개통 정보 같은 게 연락이 오고요. 인증번호 같은 것도 받아야 하니까요. 자, 이 10% 적립 요금제를 신청하는 곳은요, 따로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세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신청했는데요. 컴퓨터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셀프 개통이 되게 쉽더라고요. 다른 알뜰폰도 제가 종류별로 다 신청을 해봤는데요. 보통 알뜰폰 신청할 때 사이트 들어가서 그 대리점에서 신청하는 것처럼 그 서류 양식을 다 적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네이버 폰같이 간단한 곳에 이렇게 체크해서 신청하는 방식이라서 정말 간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통을 하면 돼요. 오후 4시, 5시에 신청했더니 다음 날에 받았어요. 우체국 택배로 왔습니다. 이게 개통 신청이 밤 10시까지도 가능해요. 퇴근 후에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애들 재우고 나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새 번호로 신청할 때는 밤 10시까지 신청이 되는데, 번호 이동일 경우에는 좀 더 이른 시간, 좀 제한된 시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유의하세요. 개통 주소도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세요. 자, 요 안에, 요 봉투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여기 휴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내 책자가, 안내서가 들어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기다릴 필요도 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개통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알뜰폰 요금제란 이름 때문에 이게 뭔가 싼 게 비지떡이니까 통화 품질 안 좋고 데이터 속도 막 끊기고 느리고 그럴 것 같은 편견이 있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R2폰 요금제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네이버 포인트 요금제 요거 정말 괜찮아요. 써보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4인 가족인데요. 남편도 폰을 두세 개 쓰고 저도 항상 폰을 두 개 이상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 폰까지 다 치면 집에 보통 7개에서 많을 때는 10개까지 폰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다 쓰면요, 통신요금이 한 달에 막 50만 원씩 나올 수도 있어요. 메인으로 쓰는 폰 한두 개 정도만 이동통신사 거를 사용하고요. 이 R2폰 요금제를 사용하면은 정말 많은 통신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정보 생활의 보탬이 되셨나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괜찮으시다면은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행복하고 유익한 소식 갖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임마미였습니다. 바이바이. 다른 영상도 꼭 봐주세요. 알았죠? 여긴가? 여긴가?